안녕하세요. 최원판입니다. 오늘은 램하고 V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램은 메모리라고 그러죠. 이거는 컴퓨터에 꼭 필요한 건데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을 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디렉트 누르시고요. 작업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현재 제 메모리가 5.1기가 사용 중입니다. 제 컴퓨터는 메모리가 16기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많은데 8기가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뭐한 이만큼 찼겠죠, 벌써.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GTA가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게임을 하나 더 띄워보겠습니다. 메모리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합니다, 지금. 실행을 하니까. 메모리가 치솟고 있죠, 지금. 문제는 이 메모리가 제가 가진 허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그래도 실행은 되잖아요. 근데 느려진다는 그 버벅이는 느낌 옛날에 되게 많이 받으셨죠. 컴퓨터 옛날에 쓰실 때. 메모리가 부족하면 이 메모리를 윈도우가 깔려있는 디스크에서 가져옵니다. 뭐 SSD에 깔려있으면 SSD에서 가져오고 하드디스크에서 깔려있으면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와요. 근데 SSD하고 하드디스크는 이 메모리에 비해서 몇십 배 느립니다.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벅인다는 느낌 받으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사실 게임을 이렇게 두 개나 띄우고 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만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창을 이렇게 뭐 크롬 같은 거한 10개 띄워 놓으시고 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막 계속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띄워 놓고 중요한 거니까 안 닫아 이렇게 찾게 해놔. 메모리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는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두시고 게임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제 게임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닫으면 메모리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확. 저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뭐 16기가라 널널하니까 그냥 막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메모리가 부족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막 내두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닫으면 메모리 돌아옵니다. 그죠? 메모리 떨어지죠? 이렇게 메모리를 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메모리가 넉넉하지 않으면 뭐 램을 추가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추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돈을 덜 쓰려면 이렇게 자주 잘 닫아줘야 됩니다. 이게 메모리의 역할이고요. 메모리는 그래서 닫으면 돌아오고 열면 올라갑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메모리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GTA5인데요. 이 게임은 이렇게 비디오 메모리의 사용량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옵션이 해상도를 제외하고 최저 옵션으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최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량이 1500입니다. 이제 비디오 램이 제 메모리 양, 이게 제가 쓸수 있는 메모리 양이거든요. 이 메모리는 컴퓨터를 사실 때 VRAM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해 보시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그냥 찍겠습니다. 자, 제품을 찍었어요. 밑에 보시면 스펙 시트가 있어요. 항상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는 뭐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셔도 스펙 시트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에 2기가 GDDR5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요겁니다. 2기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2048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냐. 이 게임은 지금 실행만 하는데도 1514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그래픽 메모리가 1514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1기가짜리 그래픽 메모리다. 게임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옵션을 더 내릴만한 여지가 지금 이제 해상도밖에 없잖아요. 해상도를 내려도 그래픽 메모리가 얼마 안 내려가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비디오 메모리가 제 그래픽 메모리보다 높다. 저는 그 게임을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GTX 1060의 프레임이에요. GTA를 할 때. 여기 보시면 풀옵션 울트라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풀옵션 넣어볼게요. 풀옵션을 실제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건 스케일링은 필요 없고요. 자, 어드밴스드 세팅 다시 맞추고 다시 풀옵션으로 올릴게요. 자, 보시면 3955입니다. 현재 사용량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3995인데 아, 여기도 하나 안 되네요. 4128이네요. 풀옵션으로 구동했을 경우에 메모리 사용량이 4128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많이 구현되면 계속 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만큼 사용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만큼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GTA 5 풀옵션 가능하다고 돼 있죠. 제가 풀옵션을 설정했고요, 실제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GTX 1060 볼게요. 이 제품 메모리가 3기가입니다. 1060은 풀옵션을 지원하는데 그래픽 메모리가 모자라가지고 풀옵션으로 못 돌립니다. 풀옵션으로 구동을 하려고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튕겨버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건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아소스 이 제품은 비디오 메모리가 3기가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6기가인데 다른 제품도 한번 볼게요. 1050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2기가 이게 되게 많아요. 여기는 쳐보시면 지금 이거 2기가죠. 이것도 2기가고 얘도 2기가입니다. 자, GTA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까 최저 옵션일 때 1200이었어요. 사용량이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4기가인 제품은 옵션을 그래도 좀 넉넉하게 넣고도 게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프레임만 된다면 아 2기가인 제품들은 그거 상관없이 메모리가 초과되기 때문에 옵션을 더 넣을 수가 없게 돼요. VRAM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면 튕겨버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조금 그래도 최소한 500 정도는 있어야 돼요. 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4128이잖아요. 그러면 한 4600 정도는 있어야지 게임 안 튕기고 계속 이 옵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맞게 되거나 아니면 뭐 넘어가면은 튕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유지할 수가 없죠. 옵션을 어쩔 수 없이 내려야겠죠. 그러면은 제 그래픽 카드가 칩셋이 능력은 되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비디오 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비디오 램의 역할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GTA가 이게 사양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지만 이제 다른 게임들 나오면은 기본 메모리가 애초에 2기가 넘어가는 게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게임들은 좀 전과 같이 이제 요런 제품들 아예 실행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디오 램이 부족하니까 구현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 그러면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블로그나 이메일, 그리고 동영상에 댓글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의견을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하루 동안 주고받은 양이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